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라고 보셔야 돼요. 일지 이전에 일준이 뭐 십신이니 하는 보살들은요, 일지 이전의 보살들은 사실은 급수의 보살이다. 일주운이 다 포함해서 급수의 보살이고 일지부터 유단자다. 일지부터 정식 보살이다. 대승불교에서는요, 자, 요거 아셔야 돼요. 대승불교에서는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게 하죠.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할 때 부처님, 진리 그리고 승가에 귀의하라고 할 때 자, 이 승가에 귀의하다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겁니다. 목숨을요. 그냥 승려라고 걸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머리 깎았지 중생이거든요. 걸면 안 돼요. 초기 불교에서 승가에 해당되는 건 수다원 이상부터입니다. 대승불교에서 승가에 해당되는 게 일지 이상부터예요. 열반이 드러난 사람, 육바라밀이 드러난 사람이 귀의 대상이에요. 이해되세요?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사람 안에서는 이미 육바라밀의 법신이 드러났대.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사람 마음 안에서 이미 열반이 드러났대가 이쪽은 수다원, 이쪽은 일지예요. 그래서 일지부터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는 귀의해야 할 승보예요. 그때는 보물보자를 써줘요. 그래서 내가 머리만 깎고 출가했다고 승보다 나한테 귀의하라. 그런 말 나오세요? 나한테 귀의하라. 아니, 여러분이 참나 안에 확고히 뿌리내지 않는 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? 똑같은 탐진치의 마음 갖고 있는데 머리를 깎았냐 안 깎았냐, 회색 유니폼을 입었냐 안 입었냐, 그렇죠? 그 차이로 뭘 얘기해요? 뭘 가지고 귀의하라는 거예요? 사람들이 이분들이 도인이 되니까 귀의해 주는 거지, 먼저부터 쳐주는 거지, 정식으로 말하면 일지부터입니다. 경전상 그거 아셔야 돼요. 그 전에도 도 잘 닦으시라고 응원해 주는 거지, 그거를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귀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탐진치가 커져서 안 돼요.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. 응원하는 거다는 거죠. 귀의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대 안에 있는 불성이 꽃 피우기를 응원한다는 느낌이고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. 우리 삼보에 귀의하라고 요구하는 혹시 승려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탐진치 만땅입니다. 그러니까 그 머리 깎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나오면.